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체지방률이 바로 어제가 저는 대회였습니다. 저는 이제 대회 참가를 위해서 체지방률을 한 5% 이하, 5% 근처로 맞추기 위해서 8kg 정도 감량을 했습니다. 8kg를 감량하기까지 저는 약 6개월 정도를 감량을 했어요. 근데 보시면 8kg를 빼는데 6주도 안 걸리는 분들도 계세요. 오늘은 이 바디 프로필의 이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많이 이제 영상을 찾아봤던 게 특히 여성분들 영상에서 바디 프로필 부작용. 아니, 바디 프로필이 뭐 나쁜 건 아닌데 부작용?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영상을 많이 후기 이런 거를 많이 봤어요. 이 바디 프로필이 최근에 굉장히 유행하면서 한 달에 막몇 개씩 찍으시고 또 심지어 뭐 바디 프로필 카페 이런 것도 생겨가지고 정보 공유하고 공부식으로 하고 연달아 많이 찍으시고 단체로 준비하시는 그런 것까지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요.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시고 찍으시면서 어떤 거를 주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부작용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어떤 걸 신경 써야 되는지 정도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분들 경우에는 이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체지방률을 너무 일정 수준 아래로까지 낮추시게 되면 여성 호르몬 레벨에 이상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생리적인 안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고는 하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심각하면 불임이나 난임까지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매우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까지 낮추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거를 너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할 필요가 없고 또한 그렇게까지 낮추기 위해서 너무 혹독하게 좀 편중된 식사를 한다든가 영양이 너무 부족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신체적으로 너무 혹사시킨다든가 하는 거를 주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디 프로필 찍으려면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다 물론 이제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 의견을 좀 따르는 게 당연히 맞지만 예를 들면 뭐 닭가슴살과 고구마만 몇주 동안 이렇게 먹으면서 방울토마토 아몬드 이렇게 먹으면서까지 바디 프로필을 찍으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약간 우스갯소리도 들리실 수 있겠는데 저는 바디 프로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얼굴이라 그래요. 얼굴. 얼굴이 되게 생기 있고 잘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얼굴이 완전히 맛이 간 상태로 몸만 돋보이게 막 혈관이 나오고 복근이 진하게 찍는다고 해서 그게 과연 아름다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그렇지 않다. 얼굴이 생기 있게 보여야 오히려 좀 건강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한8% 정도, 10에서 한 8% 정도가 마지노선 같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한 12%에서 15% 정도가 될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10% 아래로 체지방률을 낮추면 이제 전문 운동선수들 제외하면 굉장히 낮은 상태고 건강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모습이 뭐 아름다워 보이고 유지할 수 있다.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 없습니다만 남들이 뭐10% 아래로 찍으니까 나도 그렇게 찍어야지. 뭐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오해가 될수 있다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무리가 없다는 선까지만 다이어트를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찍으셔야지만 흔히 말하는 다이어트 부작용을 좀덜 겪으실 거고 준비 기간도 조금 길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이런 부작용은요, 준비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체지방률이 바로 어제가 저는 대회였습니다. 저는 이제 대회 참가를 위해서 체지방률을 한5% 이하, 5% 근처로 맞추기 위해서 8kg 정도 감량을 했습니다. 8kg를 감량하기까지 저는 약 6개월 정도를 감량을 했어요. 근데 보시면 8kg를 빼는데 6주도 안 걸리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부작용을 호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체 변화나 생리적인 변화에 천천히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유예를 많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이어트를 살짝 중단하고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체지방을 한 5kg 정도로 감량을 하셔야 되는 상태다. 그러면 저는 한 달에 한 2kg 정도를 감량 추천하니까 약두달 반에서 3개월 정도를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체중의 1% 정도만 빼신다는 생각으로 감량을 하시게 되면 다이어트 또는 바디 프로필 부작용 확률을 굉장히 낮출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적응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전보다도 체중이 오히려 폭식을 통해서 올라가 버리는 현상이 예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분들이 아무래도 더 체지방률을 더 낮추게 되는데 대부분이 하루 이틀 지나면 빵빵해지고 체중이 막 4kg, 5kg, 10kg 올릴 만큼 폭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뭐 저부터 반성을 해보는 게 저도 이제 어제 대회 끝나고 오늘 체중 재보니까 2kg가 올라 있더라고요. 좀 많이 먹긴 했습니다만 오늘은 또 거기에 따른 또 제한된 식사가 또 따라오거든요. 다이어트를 끝났다고 해서 너무 폭식을 하지 마시고 비슷한 식단에서 양만 살짝 늘려가시고 또 먹고 싶은 식사를 한끼 정도만 추가하면서 천천히 정상 삶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요약하자면 좀더 준비 기간을 오래 잡고 그리고 목표 설정도 너무 낮게 잡지 말고 도달 가능하고 유지 가능한 선으로 잡고 준비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바디 프로필 자체를 너무 자주 찍으시는 것도 좀 위험한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바디 프로필은 보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 모습과 내 현재 모습의 간극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더나 다이어트 더 해야 되고
뭔가 운동에 대해서 뭔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중독이 되거나 다이어트 거식증까지 가거나 막 이렇게 좀 안 좋은 거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찍지 마시고 너무 이제 보정이 심한 거를 이제 너무 찾아가시면 안 돼요. 전 진짜 나에 가깝고 적당하게 내 그냥 살짝 아쉬운 정도만 이제 보정을 해서 실제 나와 너무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그런 사진을 많이 찍으시면 도움이 더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착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이제 다이어트를 평생 할 수 없으니까 다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좀 체중이 좀 오르는 시기가 오는데 그때 나의 옛날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아, 나 이랬었는데 나 지금 너무 배가 많이 나온 것 같아. 나 이런 것 같아. 못나 보이는 거야 내 모습이. 그러면서 착각을 하고 과거를 이제 미화하기 시작해. 그 몸이 이제 내 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다이어트를 따했는데 그 몸이 아니잖아. 지금 내 다이어트 된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니거든. 그러면서 좀 이제 잘못된 방향의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러는 바디 프로필에 그렇게 너무 최선과 진심을 다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약물까지 손을 대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해요. 그런 선택을 해서 자기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요. 항상 이제 건강 너무 강조한다고 너무 오버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아니 건강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건강해야지 내가 이제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운동하려고 건강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디 프로필 업체가 정말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잘 검증된 업체를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잘 찍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뭐 이번에 시작을 했다고 뭐 포트폴리오용으로 공짜로 찍어주겠다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미 다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공짜로 찍어준다는 유혹에 휩싸여서 찍어주시다 보면 이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주의하시고 업체 설정할 때도 되게 잘 찾아보셔가지고 착한 바디 프로필 업체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이런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바디 프로필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너무 이제 집착을 해서 나의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영상을 남겨보고요. 혹시라도 바디 프로필 때문에 겪고 계신 부작용이 있거나 또 경험이 있거나 또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것도 이제 답변을 시간이 날 때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좀 도움 되셨다면 늘 그렇듯이 좋아요와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아 바디 프로필 아예 안 찍자니 저도 좀 뭐해서 지금 다시 4주 5주 정도 대회를 위해서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중간에 한번 바디 프로필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프로필 준비하시는 분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준비하고 계신 분들 있다면 힘내시고요. 너무 이 삶에 있어서 너무 큰 도전이라고 너무 몰입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한번 좋은 경험이다. 나 이런 것도 도전을 해본다. 근데 이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색다른 도전이자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 바디 프로필 준비하신 분들, 대회 준비 중이신 분들 끝까지 힘내셔서 멋진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